속보. 전국에 한방눈 펑펑.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눈. 수도권 전역에 대설특보. 대충 결정하는 대결 남녀가 합을 맞춰 대충 결정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라스 지민입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네.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직접 벌써 소개를 했습니다. 아직 때묻지 않은 순수함 때문인지 웃음 허들이 낮아서인지 제가 숨만 쉬어도 빵빵 터지는 분이죠. 웃음소리만 들어도 삼촌 미소 지어지는 귀엽고 깜찍한 소녀 게스트 클라시의 지민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한번 거들먹 타임으로 한번 해주실까요? 아, 좋아요. 네, 시작.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오, 되게 차갑다. 예, 채팅창에 반겨주는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민 씨 왔냐, 원할머니 김장하고 왔냐고 하신 분 있고 할머니 옷 입고 오신 거 아니냐. 아니 뭔 소리세요? 김장이라뇨. 아주 예쁘게 또 입고 오셨습니다. 12월 초에 벌써 이제 작년이 됐네요. 네. 얼마 전이긴 한데 클라시 멤버들이랑 베트남에 다녀갔는데 한 달 만에 또 오셨고 지난번에 왔을 때 진짜 별거 아닌 거에 빵빵 터져서 네. 사람들이 그냥 웃음소리 보고만 있어도 듣고만 있어도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본인은 그때 뭐가 웃겼는지 기억도 안 나죠? 아니요, 기억나요. 저 그때 제가 뭐지? 프랜차이즈를 하나 말실수해서 막 웃고 스폰지밥 얘기하다가 프랜차이즈를 프렌치 차이나라 그랬나요? 아니요, 아니요. 뭐라 그랬죠? 아니요, 프렌치 차이니즈인가? 프렌치 차이니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여튼 웃음소리를 다들 행복해했습니다. 예. 할머니들이 화투치는 모포로 옷 만들어 왔느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그런 색감인가요 이게? 역시 약간 국방색? 예. 아, 그런가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채팅창에서 네. 이렇게 뭔가 그 지적하고 네. 좀 이렇게 건드린다. 네. 이거는 좋다는 얘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칭찬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예. 맛집 알려주기로 한 거 알려달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 맞아요. 그 제가 저번에 라디오에서 순댓국집을 예, 예. 얘기했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집 제가 알아왔어요. 아, 그래요? 네. 상호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 생방송이라서. 아, 네. 뭐 땡처리 하나만 해서? 아, 그 네. 집이 송땡 순댓국집인데 이제 원주 강원도 강원도 쪽에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쪽 지역에만. 네. 그러니까 더 맛있어 보이네. 네,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 그 체인점인 것 같은데 네 군데밖에 없대요. 예. 그 뭐지? 일단 원주점 하나랑 문막점 하나랑 여주점. 그리고 다 머네요 좀. 예. 이거 하나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가족분들끼리 운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네. 뭔가 굉장히 신뢰감이 갑니다 진짜. 근데 그 집 진짜 맛있어요. 꼭 가볼게요 진짜. 네, 예. 진짜 맛있습니다. 송땡 순댓국집 그쪽 네. 강원도 쪽에 특히 이제 자리 잡고 있다. 네. 예. 그때는 형서 씨, 보은 씨랑 같이 나왔는데 오늘은 단독 출연이거든요. 네. 라디오 단독 출연은 처음인가요 혹시? 네, 처음이에요. 하나도 안 떨리죠? 안 떨린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 조금만 지금 많이 떨리는 것 그래요? 같긴 해요. 단독 출연이고 또 오늘 생방송인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아, 저번에는 멤버들이랑 같이 와서 그래도 조금 덜 떨리고 기대만 됐었는데 예, 예. 어쨌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단독 출연을 하는 거기도 하고 뭔가 오랜만에 이런 개인 스케줄을 해서 예. 진짜 떨리고 조금 걱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떨리는 게 아니라 약간 졸린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안 졸려요. 그 원래 그 보니까 지민 씨가 2007년생 미성년자라서 네. 밤 10시 방송은 이제 자는 시간이라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동의서까지 저희가 받아서 출연을 시켰다는 거.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지민 씨 부모님께 감사드리고요. 예. 댄스 KYJ124님 베디랑 약 30살 차이 나는 갓기 지민양 환영합니다. 정확히는 29이죠. 네. 29살 차이. 예. 그리고 피터 JSH님 지민이 말로 파수들을 잘 팰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저희 청취자들은 패는 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아, 그럼 오늘 예. 많이 패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 대신 좀 패주세요. 아 좋습니다. 제가 패도 이제 이분들은 면역이 돼가지고 뭐라고 해도 별로 이렇게 타격도 없어요. 근데 이제 미성년자 지민 씨가 패주시면 이분들이 진짜 충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엄청 네네. 솔직하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T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완전 네. ST의 그 자체입니다. 네. 이분들한테 포상을 좀 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네. 저 돼지 말 듣지 마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서울클래스 1394님 07년생 G세대 아이돌 대 78년생 X세대 DJ 조합 궁금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멀어 보이네요. 그죠? 아, 근데 예. 저도 사실 요즘 것들을 잘 몰라가지고 요즘 것들을 사람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아니 사람이 요즘 문화 아니라 이렇게... 아, 문화요 문화요. 어, 저 지금 친구들 얘기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 요즘 것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 요즘 문화를 잘 모른다. 네, 그 뭐지? 막 아까 오면서 이제 팀장님이랑 네네. 막 버카충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버카충. 네, 근데 네. 몰라요? 그... 네, 약자를 몰랐었어요, 제가. 어, 버카충 버스카드 충전. 오, 예. 맞아요. 아시네요? 요즘 누가 버카충을 써요? 그리고 요즘 그 옛날 말이에요 오히려. 아, 그 옛날 예, 말이에요? 요즘은 잘 쓰지도 않아요. 그쵸? 요즘은 그냥 카드로 이제 찍어서. 그쵸? 예. 요즘 막 삼땡페이스. 그쵸. 생방은 이게 지뢰밭이에요. 예, 땡을 잘 쓰면 됩니다. 힘드네요. 네, 삼땡페이스. 그런 페이, 폰으로 그냥 해버리죠. 그니까요. 예. 하는 것도 옛날입니다. 그니까요. 예. 그래요. 그거 하나로 지금 세대 차이를 느꼈다고요? 아니, 그냥... 그러면서 팀장님이 너 되게 옛날 사람이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런 말?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왔습니다. 그래요. 아, 아무튼 세대 차이 느끼는 것도 굉장히 즐거움이니까 네. 저희 청취자분들도 사실 좀 늙은 분들 많아요. 아 진짜요?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기대하십시오. 네, 삼촌과 조카 조합으로 케미 기대해주시고 반가운 소식 클라시가 데뷔 첫 겨울 시즌송 윈터블룸을 발매하고 이제 음방 활동을 시작한다고요? 맞아요. 예. 홍보를 좀 해주신다면 네, 이 곡은 클라시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겨울 시즌송으로 상대방을 향한 풋풋한 마음을 겨울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에 비유한 가사가 인상적인 곡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채연 언니가 저희 곡 작사에 참여하고 혜주 언니가 안무에 참여를 해서 더욱더 풍성한 곡입니다. 야, 그 팬들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 그러면 이 풋풋한 그 느낌을 팬들도 이제 같이 겨울에 느끼고. 네. 예. 음방 활동을 또 이제 팬들이 보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무대에서 팬들 만나면 꼭 하고 싶었던 말이 혹시 있습니까? 아, 우선 너무 기다려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기다려주신 만큼 정말 좋은 무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윈터 블룸 채팅창에 겨울 사이에 피어난 장미냐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장미가 아니라 예, 꽃입니다. 꽃, 네. 겨사피꽃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줄이니까. 네, 줄이니까 이상하네요. 안 줄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자, 음방하고 뭐 팬들과의 만남도 준비되어 있나요? 아직은 모른다? 네, 아직은 예.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아마 있지 않을까. 그쵸? 예. 꼭 연금송 돼서, 네. 예, 진짜, 클래시의 네. 아주 그냥 아이덴티티 같은 곡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클래시가 강원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홍보대사가 됐더라고요. 맞아요. 또 지민 씨가 그 강원도 원주 출신이잖아요. 그죠? 네. 야, 그래서 이제 딱 맞는 것 같은데, 네. 강원도. 또 자랑 하나만 해주신다면 순댓국집 말고 아 그 제가 사실 이걸 저희 아빠한테 한번 여쭤보고 왔었거든요. 예. 제가 강원도 원주 출신이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인가 저희 강원도 원주 중앙시장에 김치만두가 되게 유명하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만두 축제도 열렸다 하고 그래요? 응. 그리고 또 오크밸리도 있고 레이저 죄송해요. 지민 씨 땡을 생활해 주세요. 생마수에서 지난번 오셨을 때 생목방이어서 맞다. 네, 그렇죠. 땡크밸리 아~ 땡크밸리가 또 이상하네. 그죠? 오땡밸리 오땡밸리. 아 이거 너무 어렵네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예. 아, 네. 아 이거 그냥 방송 폭파되네. 그렇죠. 그리고 강원도는 원지민이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예. 맞네요, 제가 있네요. 그렇죠. 예. 강릉 커피 거리도 홍보대사로 다녀왔던데.
맞아요. 안목 해변 갔다 오셨나요? 어 맞아요. 거기에서 저희 챌린지도 찍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거기 가면은 커피숍들에 제 네. 사인이 되게 많아요. 아 사실 저희가 커피숍을 들어가진 않았었고 그냥 안목 해변 갔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나만 해주세요. 해주세요. 뭐지? 1월 19일에서부터 2월 1일까지 개회식을 한다니까 많은 예. 참여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1월 19일에 개회해서 2월 1일까지 하나 보네요. 네. 어, 그렇군요. 이게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도 제가 네. 가서 거기 중계하고 막 이럴 때 아, 네. 안목해변에서 커피 마시고 사인 많이 했었는데 아 진짜요? 예. 반응이 어쩌라고요 반응이어서 당황했습니다. 자, 1월 19일에 개막해서 2월 1일까지 합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홍보대사 지민 씨예요.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클라시 지민 씨와 함께 대충 결정해 드립니다 코너를 할 건데 이 코너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민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아주 사소한데 은근 단번에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 저희 두 사람이 합을 맞춰 대신 대충 결정해 드립니다. 사연을 읽고 저랑 배디님이 하나 둘 셋 해서 둘 중 하나를 픽할 건데요. 저희 둘 의견이 다섯 번 이상 맞으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랜덤으로 뽑아서 맞은 숫자만큼 선물을 드리고요. 우리들 의견이 일곱 번 이상 맞으면 끝곡으로 클라시의 새로 나온 곡 윈터블룸이 선곡됩니다. 네네. 저희 둘의 의견이 10번 이상 맞거나 퍼펙트로 다 맞으면 청취자 선물도 드리고 클라시 노래도 듣고 저에게는 아무 때나 배튼에 출연 가능한 배튼 출연권이 주어집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리딩도 굉장히 잘하시고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진짜요? 예. 그때 이제 생록방 할 때는 이 마이크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오디오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오디오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5번, 7번, 10번 이렇게 하나씩 그 달성을 하게 되면 네. 제일 좋은 거 10번 마치게 되면 이제 최고의 완성이 되는 거죠. 출연을 아무 때나 하실 수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예, 그냥 문 열고 들어오시면 돼요. 아, 진짜요? 예약 안 하고. 제가 오고 싶을 예. 때 그냥 저 왔어요 이러고. 예, 예약 안 하고 그냥 할머니 룩 입고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돼요. 예. 아,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오. 자유 출전권입니다. 자, 아, 근데 이제 이런 거 딱 결정하고 이런 거 티니까 잘하시겠네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일은 잘 못하는데 남의 일은 좀 결정 잘해주는? 아, 남의 일은? 네. 내 거는 내가 좀 그래도 고민하는 편인데 네. 오늘은 거의 다 남의 일이고 청취자분들 일이니까 네, 엄청, 대충 그냥. 네. 엄청 픽들을 잘해드릴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의견이 맞으면 참 좋겠네요. 선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거 가볍게 일단 테스트로 네. 중국집 가서 짜장 짬뽕 바로 결정합니다. 오늘 뭐가 땡깁니까?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짬뽕. 오. 그리고 커피숍 가서 오늘 뜨아 아 하나 둘 셋 뜨아. 아 근데 제가 커피를 안 마셔요. 죄송한데 진행하면 따라와 주세요. 제가 커피를 사실 아, 커피 안 마신다. 네. 아 그럼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고요. 자 냉면 먹으러 가서 비냉 대 물냉. 자 오늘 먹는다. 하나 둘 셋 비냉. 오. 그래요. 이 진행 타이밍 뺏는 건 되게 충격적이네요. 사실 이거 보고 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아 제... 고민은 또 하는구나. 네. 예. 아 당연하죠. 소신 있고 주관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자, 40대 삼촌 대표 저랑 10대 조카 대표 지민 씨가 세대 대통합을 하면서 의견이 맞을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리딩도 너무나 좋은 지민 씨가 사연 하나 소개 먼저 해주세요. 대충 결정해 드립니다. 첫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9798님이 보내셨어요. 네. 소개해 주세요. 9798님이 남친이 저한테 너무 소홀하고 싸우면 못되게 해서 먼저 쳐버리고 싶은데요. 못된 남친 괴롭게 만들고 싶어서요. 환승이별을 할까요? 잠수이별을 할까요? 뭐가 남친에게 더 괴로울까요? 남친이 뭔가 못돼서 마음에 안 들어서 먼저 찰 건데 네. 그에게 더 이제 충격을 주겠다. 환승이별이냐 잠수이별이냐. 환승이별 잠수이별은 뭔지 아시죠? 아, 네 압니다. 아시죠? 네. 예.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결정하셨습니까? 뭐가 더 고통을 줄 것이냐? 환승, 잠수. 하나, 둘, 셋, 잠수. 잠수. 오. 오. 아, 잠수 이별이 더 고통이에요? 네, 왜냐면은 뭐지? 환승 이별은 그래도 내가 질려서 그냥 다른 사람한테 간 게 그래도 보여서 헤어지는 이유라도 보이잖아요. 예. 근데 잠수 이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서 끝나는 거니까
저는 어쨌든 한번 시작하면 끝이 무조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마침표가 있어야 된다. 네. 근데 환승 이별은 그래도 아, 그냥 내가 싫어서 갔구나 하고 그냥 아, 오케이 이러고 보내줄 것 같은데 잠수는 끝도 없고 이게 헤어진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게 더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에게 더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네. 나는 말려 죽이는 걸 택하겠다. 네. 네라고요? 아니 잠깐만 이거 말이 잠깐만 이거 했는데 네. 아니 아니. 난 말려 죽이는 게 더 좋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대 속 터져 죽이는 것보다 말려 죽이는 게 더 좋다. 아니에요. 그 얘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민 씨의 스타일 알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일단 하나 맞았고요. 다음 거 소개해 주세요. 네. 강대성님이 절친 중에 결혼 안 한 친구가 딱 한 명이에요. 올해부터 부부 동반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이 친구만 빼기가 좀 그래서 모임에 참석하라고 했는데요. 회비가 한 커플당 5만 원인데 이 솔로 친구는 반만 받을까요? 아님 똑같이 5만 원 받을까요? 혼자 2인분 먹는 친구긴 합니다. 이거 좀 사연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높아서 지민 씨 같은 미성년자 보기엔 약간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부부 동반 모임, 결혼 안 한 친구 한 명, 그죠? 네. 어쨌든 근데 대입은 해볼 수 있잖아요. 네. 마음을. 예. 부부 동반 모임인데 결혼 안 한 친구. 커플당 5만 원인데 솔로는 반만 받느냐 아니면 똑같이 5만 원 받느냐. 자, 근데 또 옵션이 있어요. 혼자 2인분을 먹는 대식가예요. 자, 회비 반만 받느냐 다 받느냐. 네. 자, 결정하셨습니까? 네. 네. 반만 받기 대 다 받기. 하나 둘 셋 다 받기. 오. 잘 맞네요. 잘 맞네요. 왜 다 받아요? 만약에 이 친구분이 네. 1인분을 드시거나 그랬으면 그냥 반만 받았을 것 같은데 네. 2인분 다 드시는데 반만 받기에는 그건 좀 식사량 때문에 네, 사기 아닌가 싶어서 아 2인분 먹는데 솔로로 와가지고 반만 네. 내는 건 사기다. 네, 뭔가 솔로라는 이유로 반만 받기에는 조금 네. 그렇지 않나 해서 채팅창은 이제 솔로들이 저희 청취자분들이 못솔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솔로는 아예 돈을 받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말 같지도 않죠. 아 그쵸. 왜냐면은 솔로는 밥 안 먹나? 아 그치 그것도 그거고 솔로랑 커플이라고 해서 네. 사람 어쨌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똑같이 대해야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솔로라고 해서 별도로 분류하시는 것 자체가 그쵸. 더 안쓰럽다. 그렇죠. 그 얘기시죠. 맞아요, 맞아요. 모든 일에는 항상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래야죠. 그렇죠. 와 오늘 많이 때린다고 하신 분들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지민 씨는 친구들 모임 때는 더치페이예요? 아니면 회비 걷나요? 아니면 한 명이 쏘는 그런 거 많이 하나요? 저희는 더치페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더치페이? 네. 알겠습니다. 2부에 돌아와서 또 얘기할까요? 좋습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스페셜 게스트 클라시의 비주얼 천재 Z세대 10대 대표 지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개 한번 맞춰봤는데 두 개나 맞아가지고 지금 네. 출발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채팅창에 원지민 웃음소리 너무 좋다고. 오 예. 감사합니다. 그냥 아무 때나 웃어달라고 하신 분들 있습니다. 예. 제가 광고 나간 동안 그 웃음소리가 네. 엄마 닮은 웃음이냐 아빠 닮은 웃음이냐 여쭤봤는데 아무도 안 닮으셨다면서요. 맞아요. 할머니 닮은 거네요 그러면. 아이 그냥. 아이 그냥 네. 저는 그냥 제 웃음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결정이 필요한 사연 계속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2883님께서 제가 저희 팀 회식 담당인데요. 새해라 다이어트하는 팀원들이 많아서 회식 장소를 어디로 잡아야 될지 고민됩니다. 고기보다는 해산물이 살이 덜 찔 것 같은데 횟집이 좋을까요? 소고기가 칼로리는 그렇게 높지 않다던데 그냥 고깃집을 예약할까요? 회식 담당 이것도 좀 그 아저씨 사연인데 네. 이제 회사 가면은 뭐 회식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사람이 연말엔 생기게 마련입니다. 연말 연초에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집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예산 범위 안에서.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도 따지는 거죠.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도 많고 고기가 나을까 해산물이 나을까 횟집 뭐 이런 식으로. 자 회식 장소. 네. 이분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건 대충 결정이니까. 네. 자, 횟집이냐 고깃집이냐. 하나, 둘, 셋. 고깃집. 오! 고깃집? 네. 오. 야. 회보단 고기인가요?
아, 그렇긴. 아, 근데 전 사실 둘다 좋아해가지고. 둘다 좋아하는데. 네, 아무 상관이 없긴 한데. 이 사연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해산물을 먹으러 가서 횟집을 간다고 해도 어차피 매운탕에 라면사리 다 해서 먹지 않을까요? 풀세트는 끝에는. 그쵸. 매운탕에 라면까지 해가지고 그쵸. 새우 대가리를 넣어가지고 그 아우. 시원하게 끓여 먹어야 되니까 맞아요. 어차피 다이어트는 글렀고 네, 그럴 바에는 그리고 그냥 단가 높은 단백질을 채우는 게 낫지 않나. 똑똑하네요 진짜. 네. 고1 친구들이랑 뭐 회식 가본 적 있나요? 이렇게 뭐 먹으러 다니나요? 아, 제 친구들이랑은 예. 학교 끝나고 예. 분식? 거의 덮밥 텐동 일식집을 덮밥. 자주 가는 것 아, 약간 이제 학교 근처에 있는 그런 가벼운 같아요. 네. 네, 일식집. 학교 근처에 되게 예. 맛있는 일식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밥을 먹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것도 맛집인가 보네요. 네. 그거는 땡 처리해가지고 어느 동네 있습니까? 아, 이제 저희 제가 다니고 지금 재학 중인 학교에 근처에 있는 한림 예고. 네, 한림예고에 이제 아, 그집 이름이 어떻게 됐더라? 되게 좀 신기했었는데. 텐동을 가장 추천한다. 네. 아니, 근데 거기는 연어 세운장 덮밥이 있거든요. 아, 짭짤한 거. 네, 연어 세운장 덮밥이 진짜 맛있어요. 약간 흥분하시네. 그 요즘 회식 뭐 분식 떡볶이 같은 거안 먹냐고 학생들은. 아. 먹죠? 근데 요즘 애들도 고기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고깃집 자주 가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좋구나. 저희 학교 사정이 좋네. 근처에 명땡 진사갈비가 있거든요. 거기 친구들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무한 무한으로 리필이라고. 드시나 보네. 한창 먹을 네, 때니까. 제 친구들이 엄청 잘 예. 먹더라고요. 저도 잘 먹고. 회식감, 이식감 많습니다. 네. 자, 어쨌든, 걸그룹은 근데 다이어트 할 때, 네. 회식 같은 거는 아예 참석 안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아, 저희는 그냥 먹을 땐 먹자, 이런 분위기예요. 아, 딱히 막 다이어트에 막 엄청 힘쓰지 않고. 할 때는 딱 집중해서 하고, 좀, 뭐라 해야 되지? 비활동기 때는 좀 풀어지는, 아, 그럴 때는 그래도 먹어주고. 네. 하긴 아직 굉장히 어리니까 막 살이 엄청 찌고 그러지도 않겠죠. 예. 관리해요. 그건 아닌가요? 예, 세개 맞았습니다. 네. 자, 다음 9461님 거. 네. 9461님께서 1월 1일이 한참 지난 지금 첫 주에 너무 바빠서 아직 지인들에게 새해 연락을 다못 돌렸습니다. 전 직장 친했던 동료들이나 친척들이나 친분도 있는 분들인데 지금이라도 새해 연락을 할까요, 말까요? 보통 1월 1일 딱 되면은 톡이나 이런 거 불나죠. 막 그쵸. 인사하고 그쵸. 하셨나요? 솔직히 저는 안 했습니다. 아, 난 인사 받는 스타일이다. 네, 저는 받는 스타일. 왜냐면 난 주변 위아래 사람들이 나한테 다 인사 아, 드려야 된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살짝 저는 제가 연락을 애초에 잘안 하고 안 봐요. 차가운 스타일. 그냥 저는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아, 연락을 하면 좋지 하다가 요즘 잠들어가지고 채팅창이 역시 할머니 포지션이라고. 할머니 인사 다 받는 스타일. 아 이러니까 조금 뭔가 점점 캐릭터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예. 그렇군요. 아 아, 그런 분들 있어요. 예. 그쵸 다 무난 종종 인사 받는 스타일. 할 수... 네 그쵸 근데 어쨌든 1월 1일에 연락 돌리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때 하필이면 좀 놓치고. 아, 그때는 좀 보내지 못했던 분들인데 네 이제 와서 생각이 났어요. 동료들, 친척들, 친분 있는 있었던 사람들. 아, 그때 보낼 걸. 그럼 지금이라도 연락을 할까요? 아니면 지금 늦게 보내는 건좀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 나을까요? 자, 연락한다, 만다. 정하셨습니까? 네. 자, 한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만다. 오, 이게 왜다 맞지? 네 개나 맞았어요. 와, 그니까요. 보고 싶으면 네가 연락해라. 아, 살짝 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보고 싶으면 네가 연락해라. 네, 난너 그래서 보고 싶지 않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야 연락 좀해 이러면 너도 연락해 이런 스타일이에요. 네가 저도. 해. 응, 진짜. 아 근데 이게 좀 아닌 거 아닌가? 맞나? 아 근데 좀 살짝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렇군요. 티끼리 오늘 잘 맞는다고 하신 분들인데 저는 T 아닙니다, 여러분. F예요. 진짜요? 예. 왜빵 터지시죠?
진짜요? 티 같으세요? 네. 왜요? 완전. 저 완전 F예요. 아니에요? 그러세요? 거기 안 그래 보이나요? 네. 어디가 티 같아요? 그래요. 딱 봐도 티다? 사실 그런 느낌. 인간 티다? 사실 그런... 되게 오늘 제일 빵 터졌어요, 그죠? 제가 F라고 하니까. 누가 봐도 티인데 빵 터질만 하더라고, 질문이. <아니. 웃음> 말이 안 되는 걸. 야 거짓말 판독기라고. 찐 고딩 웃음 들었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F 호소인 같나요?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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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티 인간? 저랑 잘 맞으시길래 아 티신가 이러고 그냥 알겠습니다. 아 티랑 F도 맞을 수 있죠. 그렇죠. 예. 지민이가 패자. 너 티야 해달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반말을 시켜요. 자 어쨌든 그 저도 그 1월 1일에 뭐 여기저기 막 문자 보내고 톡하고 그런 건 잘 안 하거든요. 아 예. 그냥 하다 보면. 이제 누구에겐 하고 누구에겐 안 하고 이게 좀 너무 미안해서 티정이 아니라 F정인 거죠. 아, 미안해서. 아 미안해서. 경계선에 있는 분들에게 미안해서 아~ 그래서 정말 극소수의 한 두세 분에게만 아~ 이렇게 보내고 끝내는 스타일입니다. 미안해서. 네네. 자 배영 몸은 ET라고. 자 그러면 정수경님 거 한번 가볼까요? 네 정수경님께서 아니 그러면 대표님한테도 톡 안 했어요? 1월 1일에? 네. 다른 멤버들은 하지 않았을까요? 대표님 1월 1일 새해가 됐네요. 새해 저희 다 잘 부탁드리고요. 생각해보니까 예. 저희 단체 톡방이 있어요. 예예. 이제 거기 대표님도 계시고 매니저님들도 다 계시는데 거기다 보냈어요. 아 거기다가는 이제 다 같이 있으니까 했는데 네. 내가 따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 아니 그냥... 먼저 연락이 어쨌든 오니까 거기에서 알겠습니다.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네 뭐 이런 느낌. 표정 아, 굳이 왜? 저 표정 잘 봤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대표님한테 왜? 아니에요. 오늘 라디오에 싹 보였어요. 네. 어떡하지? 그래요. 자 그러면 정수경님 거 볼까요? 네. 정승현님께서 제 나이가 48인데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이름에 큰 불만은 없는데 제가 원하는 이름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개명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닌가 싶어서 고민됩니다. 주위에서도 이제 와서?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두 분이라면 개명하시겠어요? 아님 그냥 사시겠어요? 지민 씨는 이제 원지민 이게 그냥 본명이죠? 네. 예. 이게 뭐 활동명 지을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아, 근데 저는 네. 그냥 원래부터 제 이름을 제가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딱히 예명을 지을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부모님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그렇죠? 뭐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명 짓는 분들 되게 많기도 하고 연예인들은. 그리고 요즘은 옛날이랑 다르게 개명이 되게 편해졌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개명 사유가 확실해야 됐어요. 진짜요? 예. 누가 봐도 저 이름은 빵 터지겠다. 이런 이름일 경우에 그럴 경우면 바꿔주고 근데 요즘은 그냥 개명 신청하면 그냥 바꿔줍니다. 이름이 원주민이었다. 그러면 바꿔야 됐었겠죠. 그쵸? 바꾸고 싶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원주민 예, 별명으로 들어봤다? 많이 들어봤죠. 그때 와서도 들었을걸요. 예, 네. 그렇죠. 그런 건 이제 단순하게 많이 붙는데 네.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많이 바꿔줍니다. 근데 네. 이제 요즘은 아예 그냥 개명을 신청하면 나이와 뭐 이유와 관계없이 바꿔주거든요. 신기하다. 자, 정수경 48입니다. 이름에 큰 불만 없었는데 한번 닉변하듯이 원하는 이름 해보고 싶다. 자, 개명 한다 안 한다 정하셨습니까? 네. 네.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한다. 오. 왜 다 맞죠? 다섯 번 연속으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맞아버렸어요. 왜 다 맞지? 이야, 전 F인데. 저 완전 T인데. 그러니까 T랑 F 극과 극은 통하나요? 오히려 반대여서 더 통한 걸 수. 그쵸? 네. 예. 자, 왜 그 개명 하나요? 왜 바꾸나요? 사실 저는 이런 뭔가 주의가 있어요. 저는 어차피 한 번 태어난 인생 하고 싶은 건 다 해보고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굳이 근데 요새는 100세 시대 아닌가요? 그렇죠. 그쵸? 100세 시대죠. 그렇죠. 그래서 48이셔도 그렇게 늦지 않은 나이인 것 같기도 하고 인생 절반도 안 살았을 것 같다. 아니 그런 되게 40대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네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러면은 좋네요.
네. 아직 인생은 그렇죠. 아직 반환점도 안 돌았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예. 굳이 지금 바꿔도 너무 이쁘게 잘 살아가실 것 같은데. 와, 할머니 마인드 너무 좋다고 하신 분 있고. 할머니 마인드. 만약에 이름 개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원지민인데 네. 이름을 강제로 바꿔야 돼요. 네. 나라에서 법이 생겨서 몇 살 이후부터 이름 바꿔야 됩니다. 리셋해야 됩니다. 하면 뭘로 바꾸시겠어요? 저는 혹시 생각해본 예명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성까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김씨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김씨로? 네. 왜요? 원씨가 뭔가 김씨라고 하면은 어쨌든 한국인들이 제일 많은 성이 김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런 쪽에 한번 껴보고 싶다. 뭔가 이런 느낌. 특이한 생각이네요, 그죠? 네. 한국인 대부분이 갖고 있는 가장 많은 성인 김씨 한번 껴보고 싶다. 네. 김씨 아니면 박씨? 박씨. 네. 김씨 아니면 박씨. 네. 김씨, 이씨, 박씨 뭐 이런 쪽으로. 네. 이름은요? 이름은 좀 둥글둥글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다. 김씨인데 둥글둥글했으면 좋겠다. 살짝 이응. 이응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한 유정? 김유정. 네. 여배우 이름이네요. 오! 사랑합니다. 다수에 끼고 싶다. 네. 그렇군요. 김이박 어떠냐고 하신 분도 있고 김동굴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재밌는 이름이네요. 김둥굴래. 김원 할머니 하면 둥글지 않냐고 하신 분도 있고. 재밌는 분들이네요. 예. 자, 그러면 또 가볼까요? 네. 2753님. 네, 2753님께서 내년에는 무조건 한 달 살기로 해외여행 가려고 하는데요. 국내랑 해외 중 어디로 갈지 고민이에요. 국내는 말이 통하니까 한 달 사는데 무리 없어서 좋아서 제주도를 생각 중이고 해외라면 유럽에 가고 싶은데 언어가 살짝 고민이에요. 한 달 살기 하면서 휴식하러 간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한 달 살이 이런 거 해본 적은 없으시겠죠, 아직? 네. 예. 그렇죠. 뭐 꿈꾸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제 저도 꿈꾸고 있어요. 그래요. 보통 제주도를 일단 한번 가보고 싶은 분들 있고 아니면 여건이 되면 뭐 비용도 되면 해외 어디 가서 이제 한 달 정도 살고 싶다. 자, 이제 언어가 근데 좀 장벽이죠. 한 달 살면 진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쵸. 호텔에 있는 거랑은 다르겠죠. 그렇죠. 예. 자, 유럽이다. 근데 영어가 잘 안 통하는 나라예요. 네. 예. 그리고 제주도. 자, 어디가 좋겠습니까? 한 달 살기 하면서 휴식. 국내냐 해외냐. 하나 둘 셋. 해외. 뭐지? 이거 의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못했나? 뭐지? 왜 잘 해외? 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만약에 한 달 간다면. 저는 그리스. 그리스? 그리스나 파리. 파리. 네. 그리스는 어디 이제 그 산토리니 같은 하얀데? 네. 그런 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름다우니까 바닷가 지중해. 네. 좀 진짜 딱 힐링하러 가고 싶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다 보면서 좀 쉬고 싶다. 네. 맘마미아 느낌으로. 네. 그리고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감성 예술 뭐 이런 쪽으로. 그것도 있고 사실 제가 예전에 가족 여행으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얘기하셨죠. 파리 맞아요. 다녀오셨다고. 근데 그때 진짜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았어가지고 한번 와 이런 곳에서 살면 어떨까 뭔가 이런 느낌. 아니 뉴욕도 가보고 싶어요. 뉴욕도. 네. 가족이랑 이제 갔다 와서 좋았다는 거는 진짜 그리운 거죠. 그게. 네, 그리운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모레면 카타르에 한 달 살이 하러 갑니다. 와, 그 진짜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부럽다고요? 네. 중동에 돈 벌러 가는 거죠. 왜 빵 터지죠? 제가 얘기하는 게 다 뭔가 이래서 제가 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러셔서. 이런 말투가. 네. 아니 F예요. 네. 자, 일단 여섯 개나 스트레이트로 맞았고요. 다음 또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자, 강주원님. 네. 강주원님께서 저희 엄마는 손이 크셔서 한 번 요리하면 일주일은 먹을 수 있을 만큼 양이 많이 나와요. 마침 저번에 끓인 곰국이 다 떨어져 가는데 이번엔 햄 들어간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달라고 할까요? 돼지고기가 들어간 카레를 만들어 달라고 할까요? 어떤 걸 더 안 질리고 오래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군요. 이게 어머니들이 보통은 한 번에 크게 들통에다가 해놔가지고 네. 이제 먹게 하는 게 보통은 곰국 아니면 카레 그리고 제일 쉽게 만들 수 있는 김치볶음밥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는데 네. 자,
김치볶음밥, 햄 김치볶음밥이냐 아니면 돼지고기 카레냐, 어떤 걸 더 오래 먹을 수 있느냐. 자, 일주일 정도 먹습니다. 이거 이제 이분 강주원님 입장이 아니라 그냥 내 입장에서 일주일 동안 햄 김치볶음밥만 먹을 것이냐, 일주일 동안 돼지고기 카레만 먹을 것이냐. 자, 볶음밥 카레 결정하셨어요? 하나 둘 셋 카레. 볶음밥. 아, 드디어 틀렸어요. 드디어. 드디어 안 맞았습니다. 아, 볶음밥이 카레보다 더. 네, 왜냐면 볶음밥은 좀 병영해서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면 하루는 딱 기본으로 먹고 하루는 치즈 올려서 먹고 하루는 뭐 김에 싸서 먹고 이렇게 좀 병영해가면서 먹을 수 있는데, 카레는 그냥 밥에 카레. 이거 일로 일주일 먹으면 너무 질릴 것 같아서. 나름 생각이 딱 있네요, 그죠? 김치볶음밥을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해서 아무거나 이제 토핑 김만 올려도 맛이 좀 달라지죠. 맞아요. 근데 카레는 카레 향이 강해서 카레로밖에 먹을 수 없다. 설득력 있네요, 그죠? 그렇죠. 하지만 저는 카레를 먹겠습니다. 좋습니다. 반응 완전 티네요, 그죠? 너 그러던가 말든가, 그죠? 이런 게 티죠. 그래서 아이 존중해 드리는 거죠. 존중하는데 그게 존중의 콧소리예요? 아이 그러니까 아 저는 이렇게 먹을게요. 넌 그래라. 자, 하나 드디어 안 맞았고요. 네. 예, 자 다음은요. 네, 유기니님께서 저 올해 고등학교 입학하는데요. 체육복 사이즈를 어떻게 골라야 될지 고민이에요. 부모님은 키 클지도 모르니까 큰 사이즈로 하라고 하시던데 제 키는 초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1cm도 안 컸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큰 사이즈로 살까요? 아니면 그냥 적당히 제 사이즈에 맞게 살까요? 올해 고등학교 입학해서 이제 체육복 사이즈. 근데 이분이 남성분이신 거예요? 여성분이신 거예요? 그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베텐러들은 거의 95%가 남자인데 이름이 좀 귀엽게 닉을 지어서 유기니 이렇게 된 거 보니까 괜히 여자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남자입니다. 아, 네. 반전이 있었네요. 네, 거의 다 남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냥 이 닉만 귀엽게 짓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1cm도 안 큰 거면은 성장판이 닫힌 거죠. 그렇죠. 아니면 않을까요? 지금 열려 있어서 고등학교 때 갑자기 만개할 수도 있고. 오케이. 아니면 초등학교 때 다 컸을 수도 있죠. 뭐 그러니까요. 170대로. 예. 자, 사이즈 크게 혹은 맞게. 하나, 둘, 셋. 크게. 이제 안 맞기 시작한다. 왜 크게요? 만약에 진짜 남성분인 걸 생각하셨을 때는. 보통 남성분들은 고등학교 때 많이 크지 않으세요? 중학교 때 클 때도 있고 고등학교 때 클 때도 있죠. 그 혹시 모르는 1%의 확률로 이제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버핏으로 일단 가에다가 네. 갑자기 키 크면 기분 좋고. 아니, 어차피 큰 옷 사면은 줄이면 되니까. 줄이면 되니까. 언제 줄여요, 그럼? 고3 졸업하기 전에? 아, 나 더 이상 안 크니까 이제 줄여야지. 뭐 1년이라도. 아, 1년이라도. 고2 때 정도면 이제 그래요. 알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그분들도. 저는 몸에 맞게 일단 샀다가 키가 크면 기분 좋게 새로 사라. 키가 컸으니까. 지금 6대2거든요. 네. 시간상 딱 하나만 더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맞으면 클라시 노래 끝곡을 바로 틀어드립니다. 맞았으면 좋겠네. 자, 가볼까요? 네. 황희정님께서 썸타는 사람이 두 명인데 한 명은 좋아하는 게 겹쳐서 재밌고 한 명은 싫어하는 게 겹쳐서 싸울 일이 없어요. 좋아하는 게 같은 사람 대 싫어하는 게 같은 사람. 어느 쪽을 만나는 게 좋을까요? 뭐가 비슷한 게 더 중요할까요? 아, 둘이랑 썸을 탄다. 반칙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싫어하는 게 겹쳐서 싸울 일 없는 거랑 좋아하는 게 없어서 재밌는 거. 자, 뭐 할까요?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하나, 둘, 셋. 좋아하는 것. 오! 와! 드디어 막판에 7개 맞아서 끝곡 선정하고요. 제가 일단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배성재 텐 대충 결정해 드립니다. 마이크 바로 켜지는데 뭐라고 중얼중얼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자, 오늘 클라시 지민 씨와 함께 했는데요. 생방송으로 후토크가 재밌어서 생각보다 그 결정을 많이 못 했어요. 그래서 7개 맞고 2개 안 맞은 걸로 끝났습니다. 네.
미성년자 출연 동해서 코팅한 옷장. 자주 오라는 뜻이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웃음소리 묻혀서 몰랐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목소리 되게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다시 와주세요. 너무 좋아요. 불러주세요. 예. 그러면 끝인사랑 끝곡 소개를 직접 해주세요. 네. 이제 저희 끝곡은 저희 클라시의 신곡인 윈터블룸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클라시의 지민이었습니다. 자, 소등합니다. 지민이 꿈꾸세요.